재밌게 꾸며진 식당 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사진도 찍어 올리고 왁자지껄 색다른 분위기에 손님 모두 즐겁고 유쾌하기만 합니다. 因为那个跟姐妹来聚餐，然后就觉得这个网络有看到，觉得还不错。 빨간 떡볶이와 오징어 튀김은 화려한 조합이 인기를 끄는 이곳의 손님들은 대부분 젊은이들. 感觉非常的到底，然后跟网络上还有朋友推荐的蛮相符的。 적어도 일주일 전 예약은 필수. 문을 연 지 6달 만에 타이페이의 유명 식당으로 떠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차별화된 메뉴와 톡톡 튀는 영업 방식에 있습니다. 那时候台湾其实很流行韩流，韩国风啊什么什么，又烤肉啊什么的。那顶瓜也为了要转型，所以去韩国找一些很多不一样的东西进来。然后就哎，除了烤肉，还能给台湾什么？所以我们就刚好跟 Uncle 聊了很多经营理念，很像，所以就把它带进来，分享给台湾人，知道说哎，有这么不一样的东西。 타이베이 시내 한 카페입니다. 이곳의 인기 음료는 오미자차.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는 입소문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因为这边咖啡厅气氛也很好，对啊，所以就会来这边看看。然后这个都是老板他说他自己从韩国带过来的原物料，那就是觉得比较特别。那像最近比较热，我觉得喝这个就觉得还蛮。 주로 커피를 판매하는 기존의 카페와는 달리 한국에서 직접 담가온 차로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만 있는 뭐 오미자라든지 뭐 그런 것 뭐 아니면 고구마 라떼 뭐 그런 거 이제 맛보러 오시는 분들도 이제 차츰 더 생기게 됐고요. 네,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좀 대만에서는 거의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단지 음식만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서비스를 파는 한식당. 타이완의 새로운 한식 한류 풍속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국민 리포트 김샘입니다.